태린이 꽃은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흘리신 눈물 자리마다 피어난 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그래서 피랭이 꽃을 눈물 속에 핀 꽃이라고도 한답니다. 그 설화 때문에 좀 특별한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른 꽃들에 비해서.